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예, 아우, 식사하셨어요? 요즘은 아침을 많이 잘 안 드시잖아요. 예,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여기 스카이아웃홀, 관장입니다. 노희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 날, 월간 객석과 함께 마틴의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설자로 처음 나왔습니다. 예,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좀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해설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분 더 하실 거예요. 어떤 공연이냐면요. 베토벤의 아주 희귀한 자료들이 지금 비엔나와 본에 많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얼마 전에 경기 아트센터에서 3개월 동안 전시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 베토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일대기를 한번 쫙 음악과 함께 한번 여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분이 어떤 자료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시죠? 그리고 오늘요, 예, 이거 뭐냐면 여기 여러분 이 건물 2층에 가면 이디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퀴즈를 낼 건데 퀴즈를 맞추시는 분한테는 예, 2만 원짜리 10개 드릴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이럴 때 2만 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이 공연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또 어떻게 이제 멋지게 해설을 해주실 우리 PMG 글로벌 박교식 대표님을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성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기가 좋으시네요. 대표님 인기가 좋으세요. 인기가 더 좋으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박교식입니다. 네, 대표님 제가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아니 베토벤의 그 귀한 자료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베토벤 전문가는 아니고요. 베토벤 전시를 위해서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베토벤 전시를 하기 위해서 베토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책을 검색했더니 몇만 권이 나와요. 몇만 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독일의 음악 전문가만 책을 쓴 게 아니고 뭐 불란스 사람도 쓰고 영국 사람도 쓰고 우리나라 사람도 쓰고 거기에 어떤 분은 의사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네, 다양한 분들이 분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베토벤 박물관은 두 개 있습니다. 베토벤이 태어난 본에 베토벤 하우스 본 있고 네. 여기 나오는 비엔나에 비엔나.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죠. 1792년부터 예. 베토벤이 유학을 가서 네, 거기 네. 살았던 데에 네. 박물관이 있어요. 저거는 베토벤 뮤지엄. 아, 베토벤의 네. 박물관이 두 군데 있는데 본하고 비엔나 두 군데 예, 그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비엔나 꽤 컸는데 네. 아, 베토벤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이 점점 커져서 네, 본에는 아예 공연장까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 전시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당시에 베토벤이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궁핍했어요, 삶이. 네. 스타였는데 궁핍. 네. 네. 지금 같으면 베토벤이 저작권만 해도 네. 세계 1위 아니겠어요? 저작권만 해도. 그렇죠. 그 많은 곡을 뭐 저작권 수익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네. 저작권 수익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장희 씨 매니지먼트를 잠깐 했었는데 저작권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들어와요. 그분도. 네. 근데 베토벤 곡은 너무 많죠. 그렇죠. 엄청나죠. 네. 근데 클래식이 지금 저작권이 전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살았다니까요. 그 점이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러면 이제 베토벤이 작곡한 곡 중에 퀴즈 네. 저작권이 있다면 만약에 있었다면 네. 네. 베토벤이 작곡한 곡 중에서 저작권이 있다면 만약 저작권이 있다면
최고로 저작료를 많이 받는 곡이 어떤 곡일까? 네. 문제. 네. 네, 운명 아니고요. 자, 우리 저기 예. 예. 네,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벌떡 일어서서. 네. 네. 합창. 네, 아닙니다. 네, 또 2층. 2층. 네. 크게 월광 아니고요. 외쳐 주세요, 그냥. 예. 너만 예? 그대를 사랑 이 리베드 아닙니다. 아니, 저분 어디도 예 엘리제를 위하여 예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예 얼른 뛰어 나오세요. 예 옆에 분 잠깐만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네 빨리 나오세요.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예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예. 집사님 언니랑 집사님이죠? 예, 그러면 몇 분 세 분이 오셨어요? 아, 세 장 다 드리게. 아, 옆에 친구 잘 두면 이렇게 땡 잡는다니까. 네, 이디야 상품권 2만 원. 아,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왜 엘리제를 위하여가 저장료 1이죠? 아니 차 후진할 때 다 나오잖아요. 후진할 때 여러분. 그 저작권료는 곡이 길고 이게 아니라 네. 횟수입니다. 횟수. 횟수 그렇죠. 네. 곡을 긴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듣느냐, 자주 듣느냐. 띠라디라라리라 후차 후진할 때 그죠? 그럼 이 곡을 한번 직접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들어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하이라이트 우리 피아니스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정말 세계적인 거장 선생님들에게 또 사사를 하시고 아 지금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우리 은빛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어우 그래서 가지고 네, 네. 박수 좀 더 크게 쳐주세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지금 엘리제를 위하여. 예, 여러분 가족에서 프로그램 없는데 한번 근데 즉석에서 한번 어떻게 연주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우 된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엘리제를 위하여. 차에서 띠라디라라 듣던 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아 역시 또 이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또 음악이 완전 달라지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피아니스트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우, 네, 감사합니다. 네, 저작권 문제를 잠시 얘기하자면 여기 우리가 베토벤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네, 저 사진도. 이게 베토벤 본 하우스에 가면 액자에 걸려 있어요. 아, 그걸 직접 들고 오실 거예요? 아니요. 근데 내가 네. 너무 웃겼던 게 네. 이거를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 저작권은 게티 이미지에 있다 그래요. 어디예요? 게티 이미지라고 폴 게티 미술관 있죠? LA 가면. 예. 거기서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당연히 알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 예, 조금 설명. LA 가면 뭐라고요? LA에 LA의 폴 게티 뮤지엄이 있습니다. 아, 폴 게티 네, 박물관이 네, 있다. 네. 거기에 게티 이미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계열사로. 회사. 예. 네. 거기에 디자이너들은 다 알아요. 그래픽 디자이너. 네. 거기 자료를 살려면 얼마씩 내야 돼요? 아. 그 저거 한 장에 $500입니다. 아, 이 그림을 지금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사진을 쏘아 주는 쏘아한 게 저게 저작권료가 $500을 주고 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지금 사진 한 $500 지금 사진을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 일대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태어나서
비엔나에 사는 동안 여기 비엔나에 간구하고 이 사진 어울리는 연도를 써놨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 아 근데 저 잠깐만요. 베토벤 어릴 때 지금 처음에 저런 얼굴이었어요? 아 저거는 화가들이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베토벤 사후에 아, 그렸어요. 네. 생전이 아니라. 그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가계도입니다. 자 베토벤 할아버지가 베토벤하고 이름이 퍼스트네임까지 똑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네.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었고 근데 베토벤은 그 여자 형제들은 태어나마다 다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두 살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 이름도 베토벤이네요. 예. 네. 베토벤은 성이니까. 베토벤은 성이구나. 네. 아 성이. 여기 성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까지 똑같아요. 베토벤 네. 할아버지가. 어우. 그것도 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영국에 왜 그 음악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로브라고. 네, 네. 거기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남동생 둘만 남아 있잖아요. 여동생 다 미리 죽었으니까 누나도 죽었고. 근데 이 남동생 중에 이 첫 번째 동생도 죽었어요. 네. 1815년에. 그러면 나머지 늦게까지 살아있던 동생은 두 번째 동생인데 이 두 번째 동생은 베토벤이 학비를 대줘서 약제사가 됩니다. 네. 그 약제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도. 뭐 요즘도 의사나 약사가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베토벤이 도와달랄 때 하나도 안 도와줘요. 얼굴도 좀 돈이 있는데 네, 좀, 네. 좀 이렇게 악질로 생겼죠? 네. 인상이? 요즘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좀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베토벤이 상당히 외로웠던 게 이 조카밖에 없어. 조카. 아.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자, 이 사진은 왜 했냐면 이 두 분은 베토벤의 후원자였습니다. 귀족이에요. 네. 오, 네. 네. 아 베토벤을 후원하는 분들이 계셨네요. 네, 대공인데 네. 베토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토벤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신분이 있었는가를 이걸로 반증하는 거죠. 사진이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이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유화가 당시에 물감도 비싸고 없죠. 네. 캔버스도 비싸고 없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베토벤이 자랑스러워서 이거를 비엔나 유학 갈 때 가지고 가요. 아. 그래서 베토벤이 죽었을 때 그 방에 걸려 있어요. 네. 그 대단히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오. 예. 옛날에 뭐 마차도 없고 이사하려면 요즘 트럭에 타고 가면 되지만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본에서 비엔나까지는 멀어요. 네. 근데 이걸 들고 갔다는 거. 저기 사진 저렇게 큰 사진을 들고 간 거예요? 액자. 액자 사진이 아니라 액자죠. 거네요? 아니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 이게 지금, 액자. 아, 이 화면이 커서 큰. 네, 유아 네, 액자. 네. 캔버스. 네. 유아. 네. 그 다음에는 자 아까 베토벤 가족 중에 조카. 여기가 조카. 아 여기 아 여기 여기가 동생. 별로 사이가 나빴던 동생. 네. 저 못되게 생겼네. 저, 그렇죠? 첫 번째 동생. 네. 못되게 생겼잖아요. 돈 안 주게 네. 생겼네. 아니 학비도 대줬는데. 예. 네. 네. 그 다음 넘어가면. 자, 이 비엔나인데 비엔나에 베토벤이 살았을 당시에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여기 보면 여기 나중에 나무를 심었죠. 이쪽으로 보면.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랐죠. 이쪽은. 네. 여기가 비엔나에 있는 박물관 현재 네. 현재 모습이죠, 이게. 예, 네, 베토벤이 살았던 네. 집입니다. 이 전체를 다 쓴 건 아니고 우물 같은데요. 우물에다가 나무를 심은 우물 같은데 네. 여기 나무가 자랐죠. 지금은. 거기에 방 하나 네. 썼겠죠. 예. 여기서 퀴즈를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퀴즈. 네. 네. 저희가 이제 도슨트를 위해서 이제 그게 비용이 들어서 AI 도슨트를 만들었어요. 전시할 때. 네. 그래서 어떤 그 AI한테 질문을 하면 그 AI가 대답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뭔가. 두 개 있었죠. 네. 여론 네. 조사를 해봤어요. 네. 주변에. 그 가장 궁금했던 게 뭔가. 첫 번째 질문. 왜 결혼을 안 했을까? 두 번째 질문. 아니 퀴즈를 내셔야지. 두 번째 질문은 아니, 가장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 첫 뭘까요? 첫 번째 먼저 하고요. 첫 번째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잖아요. 아 이거 이상 죄송해요. 첫 번째 질문이 왜 결혼, 두 번째 답을, 답을 물으면 되잖아요. 답을. 네, 네. 왜 결혼을 안 했을까? 답을. 아 답을 물어보죠. 왜 네. 결혼을 안 했을까? 네. 실현당해서. 맞습니까? 아니 실연은 여러 번 당하는데 그 상대가 누구였던가 중요해요. 상대가. 상대.
조카. 아, 또 예. 상대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상대 자, 상대의 신분. 그러니까 네. 베토벤이 사랑에 빠졌던 여자 여성분들의 신분이 뒤에 예? 예. 귀족. 예, 아, 저분 귀족, 저분 당접이야. 어디요? 예, 나, 맞추신 분 다 나오세요. 두 분. 예, 저 위 2층에 한 분, 아래층에 한 분 나오십시오. 실현, 예, 실현 예, 나오세요. 예. 세 분, 자, 세 개. 저 2층에 한 분은 예, 밑에 와서 여기 예, 받아 가시 있다가 여기 여기 2층에 들으시면 됩니다. 2층 차. 얼굴 보이세요? 띵겨 묵지 마시고. 이분한테 받으세요. 네. 어. 네. 두 번째 질문해야죠. 두 번째. 아니 아니요. 한 번 질문으로. 예, 그러니까 뭐 질 그 가장 많은 그 어, 질문이 첫 번째는 왜 결혼 안 했을까였잖아요.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한 거를 어, 맞추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한 거. AI로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왜 베토벤은 결혼 안 했을까? 귀족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신분 차이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너무 질문. 어렵다. 이거 맞추면은 두 개 드릴까요? 자, 정답.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잡고 계실까?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삶에 일상적인. 대한 질문이에요. 힌트 드릴게요. 힌트. 네. 부동산. 힌트. 예. 가난해서 부동산 가난 매칭이 잘 안 되네. 자, 다음. 또 집이 없어. 아니 질문을 해주죠. 질문을 해주죠. 자, 이따가 정답 우리 넘어가죠. 너무 기니까. 네, 너무 넘어가야겠네요. 예, 생각나시면 네. 다음에 다시 이 질문을 다시 할게요. 네. 자, 맞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다음 화면 주십시오. 예, 네, 여기는 비엔나 박물관입니다. 아, 이미 다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베토벤 하우스 보는 아, 점점 커져가지고 저기 아까 제가 저작권 있는 그림이 걸려 있죠. 이 베토벤이 여기에 가족이 이 집에 살았어요. 이 3층을 다 쓴 건 아니고 네. 그중에 일부를 썼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뒤까지 리모델링해서 네. 점점 커져서 이제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기는 안에 공연장까지 있어요. 근데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그 네. 베토벤이 아까 후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분한테 어떻게 후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이 뒤에 나옵니다. 예. 예. 지금 나오지 않고 예.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빨리빨리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그다음에 넘기면 예. 자, 여기에 이 그림이 베토벤이 태어났을 때 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상상해서 그렸죠? 그렸죠. 예. 예, 구유에 못 산 예수님. 아, 베토벤도 영웅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화가가 베토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네. 아, 네. 예. 베토벤이 애 낳기 바쁜데 옆에서 어떻게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어린 합창단이 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그 시간을 알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예. 베토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나중에 많이 그렸잖아요. 예. 저는 그린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면요. 자, 이 주변 인물들 중에 후원했던 사람, 이제 음악가가 아닌 사람만 네, 모아놓은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 자, 발슈타인 백작이라고 이분은 처음에 본에서 만났어요. 네, 본에서 비엔나로 유학을 강력하게 권유한 사람이 발슈타인 백작이에요. 베토벤의 일반 신분이 그냥 평민이었는데, 그렇죠. 귀족을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귀족.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이든을 소개시켜 준 사람도 발슈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든이 그 당시 굉장히 명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안 만나겠죠. 요즘 뭐 아무나 JYP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아. 근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소속사가 하이든이네요. 그렇죠. 하이든 소속에 들어가요. 그 당시 하이든이 가장 막강하기 때문에 못 찰 때는 빨리 죽었고 네. 아. 하이든이 가장 막강했어요. 네. 그래서 하이든을 소개해 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 문화로 들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메세나 같은 메세나 기업 후원. 예. 네. 메세나는 네. 좀 전에 루돌프라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발슈타인 소나타를 네. 들어봐야겠죠. 발슈타인 소나타. 발슈타인 소나타가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아, 베토벤이 왜 들어봐야 돼요? 자기의 후원자를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이렇게 후원을 저를 위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저분을 위해서 노래를 해주는 거랑 이제 비슷한. 이분은 나중에 비엔나로 와서 예. 비엔나로 와서 비엔나에서도 아. 또 도와줘요. 베토벤이 음악 활동을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스타인 백작이 엄청나게 이제 금전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이든을 소개시켜 소개를 해주니까 이분을 위해서 곡을 만드는 거예요. 발스타인 소나타라는 그런 곡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는데 소나타 하면 우리 현대 자동차 소나타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나타가 뭔지 우리 피아니스트한테 한번 진짜 한번 여쭤볼까요? 네. 소나타라 그러면 이제 뭐 고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하이든이나 이제 뭐 모차르트부터 해서 고전 시대부터 낭만 시대까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작곡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악곡 형식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제가 나오는 제시부가 있고 그 주제를 발전시키는 발전부 그리고 그 주제를 다시 재현하는 재현부로 나뉘는 그런 유명한 악곡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소나타는 작곡 형식이다. 우리 오늘 처음 알았죠,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발슈타인 소나타. 네, 야. 음악은 사실 이게 다 연주하려면 심포니도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조금 우리가 익숙한 곳 맛보기로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폴레옹이 나. 그다음에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왜 나왔죠? 아, 네. 저희가 베토벤을 이해하려면 그 살았던 시대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는 나폴레옹하고 한 살 차이예요. 베토벤이. 아, 나폴레옹.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이 왕정이 서서히 무너지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그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9년 만 19살 때, 만 18, 19살 때죠. 네. 1770년생이고 1769년생입니다. 70년생 나폴레옹 똑같네. 네.
근데 나폴레옹이 서민이었는데 갑자기 총사령관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전쟁에서 네, 이기고 네, 네.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못 올라갔겠죠. 그렇죠. 네, 그전에는 귀족만 장교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베토벤이 그 나폴레옹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마음속에. 아. 자신의 영웅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평민이었던 베토벤이 평민으로 있던 나폴레옹이 이 뭐죠? 뭐가 되죠? 총사령관이 되니까. 총사령관이 되죠. 아, 이 나폴레옹을 엄청 존경하고. 존경하고 네, 이런 사람이 네. 리더가 돼야 된다. 야.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을 영웅으로 생각을 영웅으로 생각해서 네. 영웅교황곡을 작곡을 합니다. 영웅. 네. 처음에 영웅교황곡 그 앞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예. 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뒤로 스스로 황제가 돼요. 다시. 아. 옛날 왕정으로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베토벤 책에 보면 아. 베토벤이 불같이 화를 내며 라는 불같이. 예, 그게 몇 번 나와요. 오. 불같이 화를 내며. 불같이 화를 내며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오. 그냥 영웅. 아, 원래 나폴레옹을 위해서 존경심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에로이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초심을 잃고 황제로 다시 스스로 황제가 됐죠. 예. 기분 나빠가지고 아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름은 지우고 그냥 에로이카 영웅만 남겨뒀다 이거죠. 그래서 영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네, 우리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80명, 90명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난 사운드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네, 아우 박수 한번 다 주세요. 예, 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예, 우리 같이 피아니스트와 우리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 저희가 이 오늘 베토벤의 이야기를 더욱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독일로 가서 섭외해서 베토벤의 그 저 친척들을 다 모셔가지고 그 이제 그 베토벤의 그 이제 후손들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네,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네, 반 했어요. 괜찮습니다. 반 했어요. 반 했어요. 3분 1도 안 했는데. 아유. 어떡하지? 빨리 가면 되죠. 빨리 해. 네. 그 후원자 중에 라즈무스키 백장이라고 러시아 사람입니다. 네. 러시아 귀족인데 비엔나에 대사로 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루돌프 대공 이분이 가장
그야말로 가장 재정적으로는 네. 후원을 많이 해줬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많이 썼네요. 예, 이분을 위한 곡들이 가장 많은데요. 네. 그다음 넘어가면 이분은 워낙 해서 비엔나나 본에 네. 여러 장의 네. 예, 초상화가 있어요. 네. 한두 개가 아니라 열 몇 개씩 있어요. 아, 그다음 넘어가면 네. 그다음에 괴테입니다. 괴테는 왜 나오죠? 괴테가. 괴테는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 이후로 예. 전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이분 또 저작료가 없잖아요. 없죠. 문제가 있어요. 예, 없죠. 그래서 베토벤이 괴테가 이 시대에 또 같이 살았던 같이 인물이네요. 살았던 예. 인물이에요. 조금 일찍 태어났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면 자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괴테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괴테하고 그 베토벤이 온천을 같이 가요. 괴테도 독일 사람인가요? 예, 독일 사람입니다. 예. 그게 프랑크푸르트 있죠. 아, 프랑크푸르트. 예. 근데 온천에 이 체코에 아주 테플리체라는 도시가 있어. 온천 아니, 도시가. 두 분이서 온천을 같이 간다고요? 괴테하고 예, 온천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온천. 사는 곳은 다르니까. 근데 베토벤은 비엔나에서 가고. 근데 체코로 간다고요? 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마차 타고 갔겠죠? 마차 타고 얼마나 얼마나 많이 그, 가야, 오래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옵니다. 아. 예. 그래서 가서 둘이 같이 온천을 하고 그때까지 사이가 좋았어요. 엄청 친한 거죠. 예. 뭐 다른 외국에 우리가 차도 없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온천을 그냥 우리 옆 동네 사우나도 우리 남자끼리 안 친한데 못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왕족들이 오고 있어요. 왕족들이. 네. 이 시대를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 시대 때. 네. 네. 그때 정조가 시대. 저기서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 우리는 이렇게 막. 예,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책에 베토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요? 예. 네. 이렇게 그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아, 왕이 그 지나가는 왕족들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잡혀가지 않나? 그 지나가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괴테가 괴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괴테는 이렇게 예 그냥 베토벤은 이렇게 하고 있고 둘이 재현이 보죠. 괴테 베토벤 예 그러니까 괴테 무슨 제가 괴테. 예 제가 베토벤입니까? 아니 괴테 하시라니까요. 이 장면 이렇게 하고 왕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괴테 베토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 베토벤은 괴테의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거기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또 그래서 예, 괴테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 당신이 지금 표하는 예는 너무 지나친 거다. 그러니까 고개를 안 숙였다고 뭐 사형당하는 우리나라처럼 사형당하는 이런 게 아닌데 네. 유럽은 이미 왕정이 무너져가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화를 냈기 때문에 네. 그날 이후로 괴테와 베토벤의 서신 왕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걸로 깨졌어요. 황제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기분 나빠서 이제 존경을 안 하듯이 괴테도 인사하는 바람에 이제 끝내버리네. 그렇죠. 인사하는 바람에 갔네요, 기분이 나쁜 네. 거죠. 네. 기분이 나빴는데 네. 우리나라도 왜 종교나 정치 얘기는 남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 일본 찍어 왜 일본 찍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단톡방에 막 정치 종교 얘기하면 아마 다 깨져. 신랑이 막 버리지. 단톡방이 다 깨지죠. 네, 다 깨지죠. 그것처럼 이게 성향이 네. 네, 상당히 급진적이었고 베토벤은. 아, 네. 괴테는 온건한 보수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보수. 예. 급진주의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괴테가 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 예. 그 원만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예. 그다음에 넘어가면 성격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오래 살던데 이상하네. 예. 칸트. 예. 칸트. 칸트는 또 왜 나오죠? 칸트가 베토벤이 어떻게 보면 왕정이 무너질 때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예. 신이 기독교 나라에서. 신이 왕을 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 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칸트가 그 당시에 계몽주의를 했죠. 네, 모든 계몽주의, 사람들은 신 앞에 평등하고 네. 자기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어서 네. 자기 행동, 자기 주관대로 하면 된다. 옛날에는 왕이 시키거나 다 귀족들이 시키는 일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칸트의 무덤은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에. 제일 이쪽 사진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까 그 라즈무스키의 저택입니다. 그 집이에요. 근데 왜, 칸트가 왜 나왔냐? 베토벤이 칸트가 비엔나에 와요. 강연하러. 근데 그 주변 친구가 강연을 보러 가라고 편지에 있어요. 그 평소에 베토벤이
칸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걸 아는 친구들이 야 지금 비엔나에 온대 너 가서 들어 이러고 네. 편지를 보낸 거죠. 네. 그게 그 기록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자 이제는 베토벤이 주변에 음악가들만 모아놨어요. 아까의 음악과 예. 관련 없는 사람들 있었고 인과관계에서 음악가들만 모아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설명이 길었으니까 네. 성악곡을 하나 베토벤이 25살 때 작곡한 곡이 하나 있어요. 아 25살 때요? 네. 아니, 그 신승훈 노래 우리 소나타 교향곡 말고 성악곡을 작곡했다고요? 네. 어떤 곡이죠? 이힐리힐. 아 알겠다. 그 여러분 옛날에 신승훈이 노래했던 사랑해서 난 될 게 너무 많아 그 아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시대가 다 그 나오기 전에 그 베토벤이 작곡했던 이히 리베티 그대를 사랑해 I love you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 바리톤 우리 정래종 선생님 모시고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네 네 네. 소리였습니다. 아, 이 노래가 그렇게 나왔군요. 아, 이 리베티. 25살 때 아마 짝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음악가들 자 뭐 헨델하고 바흐는 동갑입니다. 동시대 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네, 엄마 아빠가 다 장악을 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 시시 컴퓨터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 예, 모차르트. 베토벤 태어났을 때 모차르트가 스타였죠. 이미 모차르트는 베토벤보다 더 먼저 형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스타였는데 이제 베토벤 얼마 안 있다가 모차르트는 바로 죽죠. 죽습니다. 모차르트가 일찍 죽었죠. 예, 그래서 예,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했죠. 처음에는 베토벤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스스로 알았겠죠. 그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예,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베토벤하고 모차르트하고는 예. 예,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베토벤을 예.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죠. 베토벤. 예, 아니 스케일이나 모든 면에서 예. 베토벤은 그냥 따라갈 사람이 없죠. 네, 네. 그다음 넘어가면 그다음에 하이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든. 하이든은 그 당시에 예,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하고 사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베토벤이 나중에 자기가 제자였지만 정작 배운 것이 없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얘기한 이유가 거의 몇 번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비엔나에 자주 안 오니까 런던 가면 옛날에 뭐 비행기나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런던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1년 있다 다시 오고. 근데 그렇죠. 1년에 한 번 만나서 뭘 스승이야. 그렇죠. 그때는 뭐 오래 걸렸으니까. 오래 걸렸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극장이 런던이 대단히 앞서갔잖아요. 네. 그 많은 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3천석이 넘는 극장에서 10개나 넘는 극장이 다 매진이었다고 하니까 런던에 자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공연하면 매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이든이 이제 선생님으로 제일 윗세대고 윗세대죠. 나이 차가 많죠. 이제 형님뻘이고 형님뻘이죠. 그다음에 베토벤이 나오는 거군요. 네, 베토벤이 네. 나오죠. 그래서 하이든, 네.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럼 넘어가면 로시니. 로시니는 세빌리아 이발사 네. 아세요? 라라라라 나오는 게 비엔나 공연을 하러 옵니다. 비엔나 공연도 전성 매진돼 가지고 아, 네. 그래서 베토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전에 오페라가 좀 이렇게 비극이 많았잖아요. 막 비극이죠. 죽고 오페라는 비극 다 죽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희극이 나왔어요. 신세대 아, 비극밖에 없었는데 네, 갑자기... 로시니가 네, 세빌리아 이발사 그 한국 네. 부르실 거입니까? 아, 시간도 없는데 아, 시간 모르겠네. 넘어가요? 예. 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슈벨트. 아니 슈벨트는 그 베토벤하고 얼마 안 떨어졌어요 집이. 그런데 베토벤을 흠모했는데 너무 수줍어서 네. 만나러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시니, 슈벨트들은 다 이제 베토벤 동생들이네요 전부. 그렇죠. 그런데 이 베토벤 그래서 베토벤이 죽고 나서 장례식 때 선두 행렬에도 섰고. 그런데 바로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1년 뒤에 바로 죽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일찍 죽어서 베토벤 무덤 바로 옆에. 네. 근데 이분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피아노가 없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아 그래요? 네. 피아노가 없었어요? 죽기 1년 전에 피아노를 샀어요. 그 전까지는 피아노를 없었는데. 그 어떻게 작곡을? 그러니까 이 시대 작곡 다 천재들인 게 내가 보기에는. 피아노 없이 가곡을 작곡했어요? 상상으로 그냥. 네. 네. 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옆집 가서 쳤을 수도 있잖아요. 피아노. 우리 TV 없어도 옆집 가서 보잖아요. 아, 그럼 기록이 안 나와서 모르겠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르니. 체르니는 아, 베토벤의 제자였는데 지금 체르니 다 한 번씩 치시지 않았나 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네. 수준이 다 그렇지는 않다니까. 어렸을 때 바이엘은 압니다. 바이엘은 바이엘. 그럼 체르니 치잖아요. 다 30번, 40번, 50번. 피아노 처음 배울 때 바이엘 치잖아요. 바이엘. 네. 저는 이제 바이엘 섬 시작하다가 또 시간이 그러면 다시 좀 열심히 해볼까 하면 또 바이엘. 바이엘. 바이엘 다음에 치는 게 체르니예요. 체르니. 그 체르니 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체르니. 그때 나온 체르니입니다. 근데 이 체르니가 베토벤이 정말 가장 그 사랑했던 제자예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인은 레슨을 받질 않았어요. 베토벤은. 네. 다 귀족. 네네. 아까 나왔던 루돌프 대공도 어렸을 때 네. 베토벤한테 피아노를 배웠어요. 아. 그러면 베토벤의 수입 중에 하나가 예. 피아노 레슨인데 물론 피아노 연주도 있고 네네. 작곡이 있고 네. 그런데 레슨을 하는데 다 귀족의 자제들이 와요. 레슨 받으러. 근데 걔네들이 피아노에 소질이 있었겠어요? 대부분 없었겠죠. 없죠. 그냥 근데 피아노 다 못 쳐. 예. 근데 연습도 안 해와. 예. 근데 베토벤이 생계를 위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막 때릴 수도 없어. 너 왜 이렇게 연습 안 해? 우리는 귀족인데 자로 여기 막 때리잖아요. 그런데 네. 나중에 자, 얘가 자로. 나중에 귀족이 돼가지고 거기 대공도 되고 할랜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딱 나타났어 체르니가 제자로. 체르니한테 이제 맡기는군요. 아니 체르니가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 이 제자가 네. 뭘 가르치면 너무 잘 쳐. 그게 너무 좋았죠. 아 체르니를 이제 베토벤 체르니를 가르치니까. 가르쳤죠. 네. 근데 가르칠 때 기쁨으로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니까. 나중에 예, 귀족의 잘하니까. 자제들은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의무적으로 거고 가르치고. 잘 이해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고 레슨비를 위해서. 근데 체르니는 너무 잘 치니까. 네. 그래서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 황 피아노 그 콘체르토 5번 있죠, 황제. 근데 요 하기 전에 체르니가 아니 이 프로그램이 없는 건데 체르니를 그 바이엘 다음에 체르니를 치는데 체르니가 번호가 있잖아요. 몇 번 몇 번. 30번, 40번, 50번 있죠. 처음에 그 뭐 한국에 출판돼 있는 악보로는 뭐 체르니 100번, 그다음 30번, 40번, 50번 이렇게 그 100번을 먼저 치고 30번, 그다음 40번, 그다음 50번 몇 번 치시겠어요 지금? 저는 조금 있다가 비창을 치겠습니다. 아 체르니는 아 그럼 비창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이 없는 거라서 또 괜히 치다가 띵잉 하면 이제 곡 잡으니까. 그러니까 체르니가 15살 때 그 곡의 초연을 맡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를 알아본 거죠.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게 뭐죠? 자 이게 베토벤이 쓴 친필 편지입니다. 편지. 제일 이쪽에 있는 게 체르니한테 보낸 거예요. 네. 체르니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 조카 칼이 있었잖아요. 칼의 피아노 레슨을 가르쳐. 체르니한테 맡깁니다. 아, 이게 다 읽혀지시나 보죠? 저게 다? 아니 번역을 해서 받았습니다. 아 번역 보고. 네, 아, 독일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을 네. 해서 미리 번역을 해서 달라고. 그 옆에 베토벤이 가장 많이 편지를 보낸 데가 네. 출판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베토벤이 최초로 자기 작곡한 거를 악보로 만들어서 팔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악보 살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 피아노도 없는데 귀족만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네. 피아노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악보가 필요하잖아요. 피아노 네. 치려면. 네. 그래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참 좀 슬펐던 게 예. 이게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 잘 있냐. 예. 그 다음에 생필품값이 너무 올라서 네. 힘들다. 네. 우유값도 오르고 치즈값도 오르고 다 오른다. 이렇게 막 썼어요. 네. 그다음에 구차한 내용을 썼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청구서 받았냐. 근데 청구서를 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청구서를 보냈어. 돈을 입금해줘야죠. 입금해줘야죠. 네, 입금. 근데 입금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저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계좌이체가 안 되니까. 계좌이체. 뭐. 네. 직접 가서 줘야 직접 주거나 네.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썼다가 지웠어요. 네. 지운 내용에 아마도 청구서를 받았으면 좀 빨리 결제해 주면 안 되냐 네, 그 빨리.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창피하니까 지워버리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럼 출판사 사장한테 왜 뭐 우유값이 올랐다는 편지를 왜 썼어? 그러니까요. 쓸 필요가 없는 편지잖아요. 예. 네.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알겠네요. 그러니까 예. 베토벤이 상당히 네. 어려웠다는 거. 네. 그때 저작권이 있었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면 크라머. 아, 크라머는 베토벤하고 피아노 연주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르니를 50번까지 끝내면 체르니를 다 치고 나면 그다음에 음베르 가려면 크라머 미를 60번 쳐야 돼요. 예, 예. 네. 그 치셨죠? 크라머 저는 크라머는 안 쳤습니까? 안 치고도 갈 바로 천재 월반하셨네. 크라머 밀리 60번을 쳐야 돼요. 우리 대표님도 크라머 치셨죠? 네, 저는 쳤습니다. 예, 오 대단한 피아노, 한번 쳐보시죠. 피아노 전공은 안 했지만 피아노 한번 자, 아니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넘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리스트 예. 리스트도 어렸을 때 체르니가 데리고 옵니다, 리스트를. 아, 네. 네. 그래서 베토벤 앞에서 네, 네. 근데 리스트는요, 당시 그때 아이돌 스타였어요. 아. 키가 185에다가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리스트는 키가 크니까 손가락이 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이쪽 길이네요. 솔까지 쳐야 되는 네. 곡을 많이 자기밖에 못 치는 곡을 피아노가 손이 작은 사람 못 치게. 네, 임윤찬의 초절정 기교 있잖아요. 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거. 네. 그렇죠. 자기만 칠 수 있는 곡을 좀 크게 넣는 거예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이 짧아서 제가 피아노를 안 쳤어요 제가. 아. 조금만 길었으면 했을 텐데. 그러면 넘어가면 네. 아 이건 처음인데 이 네. 단락은 끝났습니다. 다음 달락으로. 예. 그럼 이 비창이 나오게 되잖아요. 비창이. 비창은 이제 좀 있으면 예. 일대기 넘어가면 예. 여기서 다음 넘어가시죠. 예. 자 여기서 네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네페. 자 베토벤 아버지가 베토벤한테 가장 잘한 게 자기가 어렸을 때 가르치다가 네. 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못 가르치다는 걸 깨닫고 네페를 불러옵니다. 네네. 네페는 일타 강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희룡 같은. 일타. 요즘 매일 다 가서 레슨비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베토벤 아버지는 한 달치 수업료만 준비했어요. 아, 네. 근데 네페가 베토벤을 보고 나서 자기가 용돈 주면서 계속 가르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뮤직 잡지에
천재가 모차르트 이후에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나타났다는 글도 기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 천재를 알아본다는 게 네페도 네. 베토벤 알아보고 베토벤도 알아봤잖아요. 그 체르니를. 예. 예. 그래서 네페가 베토벤이 11살인가 12살 때 자기네 그 왕정 거기에 네. 오르간 주자로 임명을 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향에 수석을 12살짜리가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아무리 천재가 지금 카라얀이 다시 살아나서 카라얀이 그렇죠. 네. 12살짜리를 너 우리 베를린 필에 수석해 하면 쉽지 않죠. 예. 난리 나죠. 단원들이 난리 나겠죠. 그 정도로 천재였다는 거죠. 천재인 거를 네페가 네. 알아본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는 그대로 다 나왔던 거고 여기에 드디어 비창 소나타가 나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를 예. 위한 아 소나타 악곡 형식 예. 예. 소나타 비창을 연주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예. 해야죠. 생뚱맞게 갑자기? 아니 생뚱 안 맞습니다. 지금 예. 갑자기 비창 예 비창 소나타 아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피아니스트 은빈나 선생님의 리사이틀 같습니다. 연주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조금 빨리 달려볼까요?
네. 그다음에 월광 소나타인데요. 월광 소나타는 베토벤이 눈먼 소녀하고 사랑에 빠져서 작곡을 했다. 이런 소문이 그냥 비엔나에 쫙 깔렸어요. 근데 그런 소문들은 빨리 퍼지잖아요. 요즘 그렇죠. 뭐 누구랑 누구 좋아한다 이런 네. 쫙 퍼지잖아요. 안 좋은 소문은 빨리 퍼지죠. 빨리 퍼지죠. 네. 근데 사실은 아닌데.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명 화가들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네. 그래서 아. 저 뒤에 눈먼 소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혀 사진도 이거는 뭐 20대 같고 이거는 40대 같잖아요. 네. 그냥 무명 화가들이 자기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아. 그게 비엔나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네. 보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월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월광 소나타. 네, 월광 소나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예,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칸트가 나오네요. 네, 칸트는 아까 설명 다 했고 예. 이제는 운명교향곡이 나옵니다. 운명교향곡. 예, 심포니 넘버 파이브. 예, 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포니. 부르의 명곡이죠. 그렇죠. 운명교향곡. 빰빰빰빰 대가의 반열에 오르다. 이 두도 봐야죠. 이 곡을 네. 하면서 대가의 반열에 오르는 건가요? 이 운명이 나오면서 우리 연주자들 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글쎄, 저는 그 전부터 대가 같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우리 베토벤이 대가의 반열에 오르는 그게 이 운명경한곡. 운명인가요? 네, 그게. 여러분 운명 다 아시죠? 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우리 베토벤의 그 교향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이제 운명인데요. 우리 연주자들 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5번 교향곡도 5번 좋아하고 네. 피아노 콘체르토도 5번 좋아합니다. 5번 황제, 예, 네. 네,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네, 우리 베토벤 일가 친척들 모셔서 다시 한 번 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5번 우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튜닝 안 해도 되나요? 오케이 바로 갑시다 그럼.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있네요. 아, 자 이거면 네. 교향곡이 나오고 진짜 우리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향곡이 나오잖아요. 합창 교향. 합창이 나오죠. 네. 나인 심포니. 나인 심포니. 9번 교향곡 나인 심포니. 이 나인 심포니는요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 교향곡 최초로 성악이 나옵니다. 성악 노래가 합창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만 하다가 이 베토벤이 나인 심포니를 만들면서 성악곡이 나오는 거죠. 성악곡이. 네. 야,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초연 때 베토벤이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네. 네. 근데 귀가 그 당시에는 거의 완전히 먹었어요. 그렇죠. 베토벤이 귀가 멀기 시작했죠. 네. 완전 기본이 상태에서. 수입이 작곡이잖아요. 그렇죠. 작곡이 수입. 근데 귀가 먹었다는 게 소문 나면 작곡 의뢰가 안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숨겼어요. 베토벤이. 숨기다가. 그랬는데 그날 공연 끝나고 이제 기립박수가 났는데 합창 교향곡을 하는데 끝나고 합창 교향곡 기립박수가 났어요. 초연 때 이미 오늘도 기립박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초연 때부터 네. 이미 대성공을 네. 거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베토벤이 그걸 몰라 이렇게 지휘자는 이쪽을 바라보고 모르죠. 지금 지휘자가 이제 등을 쥐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소프라노가 옆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죠. 와 보시라고 이렇게. 네. 그랬더니 관객들이 다 기립박수 하거든요. 야 그런 일화가 있었네요. 네. 합창 들어봐야죠. 합창을 이따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아, 너, 네, 순서가 좀 이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상 예, 넘어가시죠. 이것도 넘어가고. 네. 자, 아까 나왔던 러시아 백작 있죠, 라즈모프스키. 네. 이 백작이 이 스트링 콰르텟을 후원하게 돼요. 자기 친구가 후원하다가 그 친구가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져서 네. 요즘도 왜 오케스트라는 대기업이나 네, 스폰서가 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악 사중주단을 스폰서하면서 베토벤한테 의뢰를 합니다. 아, 곡을 네. 자기 콰르텟을 위해서 곡 작곡을 해달라. 근데 그 콰르텟을 베토벤 콰르텟에 이름을 붙여요. 아, 왜 그렇죠? 베토벤을 좋아했으니까 존경했으니까. 아 그래 라즈모프스키 백작이 이 콰르텟 여러분 바이올린 두 개의 바이올린입니다. 두 개의 바이올린과 그리고 이 바이올린보다 악기가 조금 더 커요. 이 비올라 조금 낮은 알토 소리가 나고 그리고 큰 첼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하는 연주가 콰르텟 예, 현악 사중주. 그래서 이 현악 사중주를 라즈모프스키가 백작이 만들어 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다가 이 베토벤에게 이 콰르텟을 위한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 네, 콰르텟을 만들라고 했는데 예. 그 콰르텟이 현악 사중주의 새 역사를 쓰다 써 있죠. 아주 작곡을 잘했어요. 너무 그리고 나서 아, 합창 때 그런 일 때문인지 몰라도 네. 그 작곡의 표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더 이상 귀먹음을 비밀로 하지 마라. 나는 귀가 먹어서도 이런 멋있는 곡을 작곡을 했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자신감이죠. 네. 그리고 아예 써놔요. 작곡 표지에다가. 아, 그럼 그 유명한 우리 베토벤이 만든 베토벤의 콰르텟. 네, 타카스 콰르텟.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브라비. 아, 네. 오늘 우리 베토벤의 일대기 일생 이야기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네. 우리 오늘 이 귀한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해설도 이렇게 알차게 재밌게 해주신 우리 예 넘겨주시면 더 있어요? 네. 네 문반에 그냥 넘겨주세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자, 이 사진은 제일 이쪽에 있는 사진이 베토벤이 참 임종할 때 스케치로 그린 그림입니다. 비엔나 비엔나 박물관에 있고요. 그 옆에 이분은 당시의 소프라노인데 베토벤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정자체로 깨끗하게 쓴 편지가 딱 한 통 있습니다. 이 소프라노한테 자기의 공연에 초대라는. 좋아했구나. 네. 근데 그거는 없어요. 비엔나에서 그 본에서 주질 않아. 한 통밖에 없어서 외부 반입이 금지돼 있다. 네, 귀한 자료니까. 네. 금지돼 있으면 말이나 하지 말지. 왜 궁금하게 말을 해놓고 안 빌려준다고. 넘어가면. 자, 그 당시에 그 비엔나의 극장입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 정조 시대인데. 정조. 그때 뭐 있었어요? 이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가면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다. 유럽이 제가 가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 차이가 컸다는 거.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웠고요. 네. 그다음 넘어가면 지금 잘 살면 되죠, 뭐. 네. 그다음 아우 어쨌든 자 우리 뭐 시간이 조금 오버돼가지고 제가 좀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우리 PMG 글로벌 박효식 대표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까 질문했던 거 혹시 두 번째로 많은 질문 나왔던 거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없으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 두 번째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베토벤은 과연 전세를 살았을까요? 월세를 살았을까요? 이게 질문이었는데요. 유럽은 전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월세예요, 월세. 그래서 혹시 나는 커피 너무 마시고 싶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은 끝나고 좀 네, 그 질문이라고요. 제가 또 드려요. 아까 하나 받아 가셨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원래 이제 베토벤 나인 심포니 합창은 한 15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멋있게 하면 좋은데 3분의 1, 30분의 1로 줄여 5명만 나와서 150명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주자들 우리 빨리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합창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합창을 하이라이트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합창 연주를 끝으로 오늘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부른다.
나와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교식 대표님 나오시고요. 예. 우리 바리톤 선생님 같이 나오시고요. 예. 중앙으로. 예. 사진 촬영 한번 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 연주자들과 사진 찍고 싶으신 분은 끝나고 바로 올려주셔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 첼리스트 예. 박교식 대표님. 끝났어요 지금. 네, 우리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